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도 프레스티지 이영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각 학년별로 네.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짚어봤다면, 오늘은 이제 SAT 시험과 ACT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좀 풀어주시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AT, ACT 이거는 정말 엄마들 사이에 썰이 많아요. 네, 아시죠? 맞습니다. 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네. 오늘 거기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오해 부분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예, 예. 잘못 알고 있는 미스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먼저 풀어보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이제 아이비리그는 SAT를 ACT보다 더 선호한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SAT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 둘 다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한번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아니요, 아이비리그는 SAT를 더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ACT는 아예 안 보겠다. 그렇죠. ACT는 아예 안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아마 이렇게 처음에 네. 생긴 그 연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SAT가 생긴 게 네. 아이비리그를 위주로 해가지고 뽑기에 상력 평가를 위해서 생긴 게 SAT 테스트고요. 네. 지금 이제 칼리지 보드라는 곳에서 지금 이걸 주관하고 있고요. 그렇죠. ACT는 1950년대 이후에 그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베테랑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그 재향군인. 그렇죠. 재향군인들, 네. 재향군인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왔었을 때 시험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예.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ACT는 쉽고 SAT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비리그에서 더 선호한다. 네, 그렇게 좀 잘못된 그렇죠.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제로 SAT가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것을 그렇죠.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동양인이기 때문에 ACT가 더 쉽고 그렇죠. SAT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데 맞아요. 실제 미국 사람들은요. 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ACT를 보고. 진짜 거꾸로네요.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SAT를 보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AT가 더 ACT보다 더 선호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제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그 단과대학 그 어드미션 오피서 그러니까 디렉터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서 한 분이 질문했어요. 네. SAT를 더 선호하냐, ACT를 더 선호하냐. 네. 그랬더니 둘 다 차이는 없는데 네. 실제로 그 SAT는 1500점 이상이 좀 돼야 눈이 가고 ACT는 32점 이상이 돼야 눈이 간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32점이면 SAT로 컨버전 하면 1400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ACT를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더 이제 그 폭이 더 넓어지니까 그 합격할 수 있는 네. 네.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 ACT 32점 36점 만점인데요. 32점을 예, 가지고 예. 하버드 간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요? 네. 만점도 아닌데? 네. 하버드는 다 만점 받아야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네. 아니군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성적이 그 아이의 네, SAT, ACT 성적이 아이 대학 가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네, 네. 완전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선만 높여놓으면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아 그래 올려 그 1500 이상이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그쵸. 거지 뭐 1600 네. 만점자를 특별하게 본다거나 이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오해가 있었고요. 네. 또요? 두 번째는 네. 간혹 가다가 SAT하고 ACT 시험이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이 둘 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네. 두 개를 해서 다 어필하고 싶은 거죠. 네. 저희 아이들도 두 개를 다 봤는데 네. 보통은 두 개 다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둘 중에 하나만 봐라.
이제 그 이유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스트 보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아이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네. 꼭 뭐 만점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SAT 같은 건 1550 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ACT는 뭐 35를 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한 애들이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보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네.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예. 간혹 가다가 SAT가 뭐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걸 봐서 괜찮아서 성적이 좋았었는데 실제 테스트를 봤을 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SAT나 ACT를 좀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보다 보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테스트가 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는 생각보다 그러면 ACT가 더 잘 나오네 뭐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다 보는 경우는 있어도 네. 굳이 SAT 잘 나왔는데 ACT까지 볼 필요는 없다. 또 그쵸. 반대로 ACT 잘 나왔는데 SAT 볼 필요 없다.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는 3번 이상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말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3번 이상 봤을 때는 그거를 빨리 보자마자 연락해서 내 거 점수 내려라. 네.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역시. 네. 이 3번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이것도 미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부분이군요. 네, 네.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제로 3번 이상 보는지 안 보는지를 우리가 보내지 않는 한 몰라요. 근데 그 컬리지 보드에서 자동으로 다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동안 본 거를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뭘 보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학교가 아이비리그에서 한 3개? 뭐 예일이라든지 네. 유펜이라든지 네. 코넬 이 세 가지 학교밖에 없어요. 세 개는 내가 그동안 본 걸 전부 다 보내고? 전부 다 보내고. 나머지는 진짜로 그냥 슈퍼스코어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느 날 본 거랑 어느 날 본 거 수학을 잘했고 다른 날 본 건 영어를 잘했으면 네. 이쪽은 영어를 보내고 처음 본 건 수학을 보내가지고 슈퍼스코어 좋은 점수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컬리지 보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니요.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내가 있는 선택하는 거야? 거예요. 진짜? 네. 아,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진짜. 그래서 슈퍼스코어라는 그 개념은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 스코어를 다 보내는 학교들도 네. 뭘 하려는 거냐면 이 학생에게서 잘 본 시험을 캐치하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얘가 네. 뭐 이런 점수도 있고 저런 점수도 있고 이런 걸 비교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딱히 뭐 내가 코넬을 갈 건데 그럼 그동안 뭐 한 대여섯 번 봤어. 네. 그럼 그거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코넬 같은 건 자동으로 다 보내시죠. 다 보내지만 네. 굳이 거기에서 뭐 내가 못 본 거를 빼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뒤에 그쵸, 뭐 캔슬하는 거 캔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진짜 많이 하세요, 맞아요. 엄마들.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SAT나 ACT 두 개 이제 차이점에서 SAT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그로부터 3일 이내. 네. 3일 이내. 그 캔슬레이션 폼이 있어요.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과를 받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죠. 맞아요. 그냥 네. 어림짐작으로 내가 이번에 그쵸. 시험 망친 것 같다. 네. 이러면 캔슬레이션을 보내는 그쵸. 거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 보고 나오면 레딧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 들어가서 막 찾아봐요. 왜요? 막 검색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날 이제 트레드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날 이렇게 테스트 본 그래서 이건 어땠어? 이건 몇 점? 뭐 몇 번은 뭐 맞춰보는구나. 서로서로 답을 맞춰보면서 아 내가 몇 개 이상 틀렸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캔슬을 하든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수능 점수 맞춰보는 거 비슷하네요. 아이들 네, 그런 거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ACT 같은 경우는 네. 점수를 받은 다음에도 네. 캔슬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네. 점수를 받은 다음에 캔슬레이션 폼이 따로 있지 않고요. 네. ACT에다가 레러로 네. 그러니까는 이메일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레러로 난 이렇게 언제 시험을 받고 뭔데 캔슬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서 캔슬레이션을 캔슬을 해주면 기록에서 사라지고. 네. 그럼 어떻게 어떤 게 나아요? 그럼 내가 좀 시험 못 본 거는 캔슬하는 게 맞아요? ACT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 스코어를 다 보내는 학교가 내가 에임하는 대학이다. 그럴 경우에는 캔슬레이션 캔슬하는 게 맞고요.
전체 이제, 다 보낼 경우. 네. 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슈퍼스코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굳이. 네. 그리고 뭐 3개 이상 막 4개, 5개 돼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숫자도 상관없고 네. 뭐 점수 굳이 안 나온 거를 캔슬할 필요도 없고 그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여기서 시험을 보고 이 시험 점수로 네. 한국에 보내서 한국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 숫자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많이 봐도 되는 거고 네. 못 봐도 되는 거네요. 그쵸.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또 네? 일찍 볼수록 좋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학년이.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들이 9학년 때 보는 건 별로 카운트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학년 때도 SAT 보는 학생 있어요? 빨리 본다고. 근데 이제 10학년 때부터 되니까 뭐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그때 공부를 해서 10학년 네. 초에 시험을 보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세이를 꼭 봐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SAT에 있는 에세이요? 네, 에세이. 그러니까 SAT든 ACT든 에세이가 있는데 네. 실제로 SAT 같은 경우는 이번에 SAT 2 서브젝트 과목 캔슬하면서 네. 에세이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아, SAT에서요? 네, 그래서 에세이 자체를 안 보고요. 네.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예견됐던 건데. 실제로 SAT가 2016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예. 새로 이제 리버전 됐어요. 리디자인 돼가지고 됐는데 그때 이제 SAT가 원래 리퀘어먼트였는데 옵셔널로 바꿨단 말이에요. 맞아요. 점수도 예. 좀 따로 나오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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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던 볼지 볼 수 있거나 볼지 않거나 선택할, 이제 수, 선택할 수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요구가 왜 그랬냐면 대학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에세이 쓰는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그 그렇죠.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내 학교는 SA를 달라고 그랬고 나머지 내 학교는 안 달라고 그랬고 그러면 점점점 그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없어졌군요. 결국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네? 아카데미 무슨 얘기냐면 네. 웨스트포인트라든지 네이버 아카데미 그다음에 에어포스 이런 데 이제 아카데미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SA를 꼭 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시험 없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SAT는 없어졌고 네. 만약에 ACT를 본다면 그거는... 플러스 라이팅 SA를 꼭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군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4관 학교들은 그쵸. 전부 다 SA를 반드시 내야 된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비드 때문에 아이들이 테스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꼭 SA 있는 테스트를 SAT나 ACT를 보내라. 그랬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 약간 군대랑 좀 비슷하네요. 그쵸. 짧은 시간 내에 목표 달성하는 거. 네. 그런 걸 좀 보겠다라는 네, 거였군요. 그래서 SA가 꼭 보진 않아도 되지만 네. 아카데미를 갈 경우에는 다 보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사관학교 네.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SA 시험 보셔야 되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네. 이 링크를 하나 좀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스코어를 다 내는 학교 네. 이런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학교별로 네, 학교별로 다 써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한번 서치해 보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전체 스코어를 다 달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슈퍼 스코어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SAT와 ACT의 같은 점은 무엇인지 먼저 네. 짚어보죠. 그렇죠. SAT와 ACT가 이제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걸 한번 좀 비교해 보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만 2020년도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한 220만 명 정도가 SAT를 봤고요. 그다음에 170만 명이 한 ACT를 봤어요.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실제로 ACT가 굉장히 SAT에 비해서 시험 보는 응시생 수가 적다가 점점 늘어나서 늘어나고 있군요. 2012년도에는 네. ACT가 SAT를 넘어섰어요. 진짜요? 그래서 SAT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아 큰일 났다. 우리 돈 못 벌겠다. 네, 그래서 네. SAT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장,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 회장도 바꾸고 그러면서 SAT를 새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2016년도에는 리디자인된 SAT 테스트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면을 ACT를 좀 따라했어요. 아. 네, 그래서 비슷한 면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네. SAT 라이딩하고
NCT, 잉글리시 둘 다 뭘 하는 거냐면 그래머를 측정하는 파트예요. 그렇군요. 형식이 너무 똑같아졌어요. 그래요? 비슷하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틀렸을 때 SAT가 원래 감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 감점이 없어져서.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 0점인데, 0점인데 썼다가 틀리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네. 0.25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올림에서 만약에 두 개 이상 틀리게 되면 그 이제 마이너스 1점이 그렇죠. 되는. 네. 그래서 모르면 아예 쓰지 말라 뭐 이런 네네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뀌면서 2016년대 바뀌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네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찍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달라진 네. 거고 ACT도 그러면 마이너스 그런 건 없죠. ACT는 원래 없었고 원래 없었고 같아진 네. 거네 이거 네. 부분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ACT를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거. 네. 그다음에 수학 범위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알지브라 2 끝내는 정도로 해서 네. 약간의 프리칼 들어가는 그 정도로 수학 범위는 둘 다 같고요. 네. 네. 아 범위가 같군요. 네네. 수학도. 네네. 뭐 결국 하나 공부하면 다른 시험도 보는 게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게. 하나 공부했다고 내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만약에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시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시험 시간인데요. 네. 시험 시간도 거의 3시간,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차이 나는데 네. 3시간으로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원래 SAT가 훨씬 길었는데. 네, 근데 대부분 그냥 원래 한 3시간 정도 됐었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럼 SA가 빠지면서 조금 네, 짧아진 느낌이 있군요. 맞아요. 필수 과목이었던 SA가 빠지면서 테스트 시간만은 똑같아졌죠. 둘 다 시간이 비슷해졌고 네. 그런 것도 또 좀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 문제가 있는데요. 네. 과학 문제가 원래 SAT에는 없었단 없죠. 말이에요. 네. 근데 바뀌면서 리딩 부분에서 네. 과학 패세지를 두 개씩 넣기 시작했어요. 아, 그 이제 지문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게 이제 과학 내용이 과학이 들어갔군요. 네, 리서치 과학 리서치가 두 가지가 좀 두 패세지 정도 들어가서 그 전에 ACT를 보면 서브젝트 테스트를 안 봐도 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SAT 2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지 않아도 예. 왜냐하면 ACT는 사이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ACT 낼 때는 서브젝트 테스트를 굳이 안 내도 된다 하는 그 게 있었고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코넬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 대학들이었고 근데 SAT도 그거를 의식해서 사이언스를 이제 넣기 시작한 거죠. 아 거기다가 네. 따로 과목을 만들진 않았지만 네. 이제 지문 속에 그걸 넣었다. 네. 그래서 과학 문제가 있다. 둘 다 과학 문제가 있다. 있고 과학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쵸. 잉글리시지만. 네. 그러네요. 그럼 과학 공부도 해야 되는군요. SAT도. 네. 그 지문만 보고 풀 수 있도록 좀 해져 있고요. 네. ACT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테이블 표 같은 그런 거를 잘 보면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어려운 그 과학 상식은 내진 않아요. 않아요. 네. 어쩐지 잘 그렇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우면 네. 안 그렇게 네. 얘기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용도 거의 50불대로 둘이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비슷한 게 많네요 이제는. 네. 네. 이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거나 좀 가난하다 그러면 학교에 신청을 해서 이 비용도 웨이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른 점 알아보죠. 네, 다른 점이죠. 네. 이게 아마 또 더 중요할 것 중요합니다. 같은데. 중요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네, 어떤 걸 그쵸. 봐야 될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네. SAT 같은 경우에는 400점에서 1600점. 그러니까는 ACT는 1점에서 36점인데요. 그러니까 최저 점수가 ACT는 1점이고요. 네. 최고 점수가 36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SAT 같은 경우 최저 점수가 400점. 아 진짜요? 만약에 다 틀려도 400점이에요? 400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400점 맞는 아이들 아니요. 있어요? 400점이 아니라 한 600점 맞는 아이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0점 더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그런 뭐 200점 더 맞더라도 1점보다 아, 그 기분은 좋아요. 네. 네. 400, 600이면 뭐 엄청 네. 잘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고 네. 1600점이 만점이다 라는 것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 또 이제 리딩 부분에서 봤었을 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SAT는 그 어떤 문맥을 좀 읽고 그다음 거기에 나오는 함축적인 의미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52문제인데 네. 시간은 한 60분, 65분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와,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리 그쵸? 봐야 되는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65분에 52문제면 거의 1분 조금 넘게 한 문제당. 그쵸. 아, 그렇게 빨리빨리 볼수 있어요? 다 근데 사지선 다형이었나? 사지선 다형인데요. 아. 근데 ACT는 네. 40문제인데 35분이에요. 어머?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게 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오, 그러니까 쉽지 않구나. 네. 아이들 뭐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애들 되게 그래서 힘들겠다, 네. 시험 맞습니다. 보는데. 리딩, 그러니까 LCT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은 기간, 시간 안에 쭉 훑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속독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어디 있는지 뭘 아니까 퀘스천을 보고 났었을 때 이게 아, 어디 있다만 알면 거기 가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SAT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고 그래요. 어디쯤에서 나왔던 거를 알겠는데 거길 가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지? 아, 모르는 그 경우들이 많아요. 의미를, 함축적인 의미를 그쵸? 알아내는 거. 네. SAT 영어 되게 어렵네요. 네, 리딩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SAT를 좀 많이 치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과거에는 친구들이 ACT를 치죠. ACT를 치죠. 네. 미국 그리고 아이들은 근데 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 영어가 더 쉬워서? 아하,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영어를 잘하지만 네. 쉬운 영어를 보겠다.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는 이제 동양인 같은,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는 집에 와서 네. first language가 각자 나라에 성운 language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말이나 어휘들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 분들은 그 어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라든지, 그렇죠. 네. 그 속에서 늘 생활을 하니까 그쵸. 훨씬 더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내기가 쉽죠. 네네.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영어가 좀더 쉬운 거고요. 이제 동양인들이나 저희 같은 이제 이민자들은 수학이나 과학. 그렇죠. 네. 그래서 ACT를 더 보는 아이들이 더 많긴 해요. 많은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진짜. 점수도 더 맞아요. 잘 나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ACT 같은 경우는 36점 만점이 벌써 한 24명 정도? 오, 그렇게 네. 많아요? 네. 나왔는데 SAT는 네.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만점 나오기가 만점이. 쉽지 않죠. 영어는 만점을 받는데 네. 수학에서 꼭 아, 실수를 진짜요? 내요. 오히려 수학을 만점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아이들이 수학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마음이 연습, 그쵸. 느슨해졌구나. 예.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를 했어요.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뭐 1590점. 아이고야. 네. 그래도 잘하는 거죠, 아, 사실은. 그럼요. 예. 예.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예. 영어를 만점 받을 정도면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이네요. 예, 네. 쉽지 않을 그쵸. 텐데.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아까 미스 이렇게 편견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동양인은 무조건 수학을 잘한다. 그렇죠. 수학은 다 이제 800점 받아야 되는 줄 알죠. 네. 예. 근데 꼭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은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크게 차이점이 두 개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학 과목의 스타일이 좀 틀리다. 아까 이제 섹션이 따로 있어서, 맞아요. 좀 다르다고 네, 그 하셨죠. 테이블이나 표 같은 걸 보면서 바로바로 답을 찾아내는 게 ACT 스타일이고, 네. SAT는 지문을 쭉 읽어서 또 거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내는. 그런 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잉글리시가 이렇게 접목된 게 SAT 네. 스타일이네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SAT, 이거 아까 똑같이 두개다 3시간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SAT가 문제수가 더 많을까요? ACT가 문제수가 더 많을까요? SAT가 많겠죠. 아까 52문제를 65분에 푼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맞나요? 네. 아닌가요? 그런 상관없나? 그러니까는 시간은 더 많은데 문제수가 더 적기 때문에 예. 네. SAT가 문제수가 더 적겠죠. 적구나. 아,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쵸. 진짜. 네. 예. 왜냐하면 사이언스 문제도 40문제에 35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AT는 ACT보다 문제 수가 더더 적고, 적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빠릿빠릿한 성격이다. 아, 그래서 뭔가 그것도 빨리빨리 한다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SAT보다는 ACT가 좀더 낫겠고. 낫겠고, 예, 좀 이렇게 느긋하고 좀 천천히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럴 경우는
ACT보다는 SAT가 SAT가 낫고 네. 아, 성격도 많이 좌우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막 네. 후다다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ACT를 받다가는 그렇죠. 네, 힘들다는 거고 네. 그런 성격 부분,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느 과목을 더 잘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냥 SAT를 볼지 ACT를 볼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굳이 두 개를 다 보거나 두 개를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AT 시험에 맞는 아이를 이제 알아볼 텐데 네.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SAT와 ACT가 워낙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내 아이가 어느 쪽에 맞는지 그렇죠. 이걸 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네. 먼저 SAT부터. 네. SAT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들 제일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잉글리시 쪽에 그쵸. 강하니까. Reading, writing. 네, 저희 학생 중에서 어렸을 때 미국 왔는데 그때 학교를 안 다니는 동안에 학교 도서관을 이제 간 거죠. 이제 주변에 도서관 가서 거기 있는 책을 이렇게 다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됐는데 거기 있는 책들 다 읽은 거예요. 진짜. 네. 책을 굉장히 또 좋아했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던 게 한국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요. 네. 그런 아이들도 있죠. 네. 학책 좋아하는 아이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SAT. 왜냐하면은 읽으면서 어떤 뒤에 있는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함축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 그 아이는 이제 SAT가 어울리고. 네. 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 뭘 하나 두면. 네. 그거를 그냥 흘려들지 않고. 그쵸. 뭔가 좀 심오하게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생각하고 이거랑 저거랑 연결시키고, 적용시키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SAT가 좀 더 잘 어울리는 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영어가 수학보다 좀 강한 아이는 SAT가 어울린다고 SAT가? 좀 보시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SAT의 평균 미국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미국 전체 평균이요? 네. 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600점 네. 만점인데 네. 1000점은 넘죠. 정확하신데요? 그래요? 1051점. 여기에 있어서 수학 점수가 네. 영어 점수보다 더 낮거든요. 훨씬 더 낮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SAT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만드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보통 이렇게 단계를 뭐 별 다섯 개 어려운 거, 그다음에 별 한 개 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눌 때. 그런 그 테스트,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점점 쉬워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미국 아이들 평균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을 좀 못하고 차라리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SAT를 보는 게 더 유리한. 그리고 점점 수학 문제는 좀 쉬워지는군요. 오히려 네. 그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반면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ACT를 보는 게 낫다. 네. 네. 일단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험을 빨리 보는 게 좀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패세지를 딱, 이게 지문을 딱 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꼭 다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다 읽고, 아, 이게 뭔지. 한번 읽어서 이해되면 또 다행이에요. 그렇죠. 밑줄 치고, 네,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이렇게 또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ACT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아이들은 SAT를 보는 게 낫다. 네. 네. 간혹 저희가 너무 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CT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SAT 맨, ACT 맨 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지문에 대해 어디서 나왔고 어떤 내용 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보고 바로 퀘스천으로 넘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퀘스천을 쭉 보고 네, 네. 그다음에 지문을 읽는 거예요. 네, 지문을 쭉 훑어보면 왜냐하면 그치.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거 교과서 들으시는 분, 저희가 곰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곰이라는 게 나왔을 때 뭐 주변을 보다가 그 글자 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눈에 확 띄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 있으면 네, 그게 있으면. 눈에 띄는 거 그런 효과를 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ACT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만약에 너무 못하는 친구들 할 때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CT 시험에 맞는 아이는 거의 좀 반대
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좀 반대여서 예. 수학이나 좀 과학에 좀 강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ACT가 조금 더 마음에 편하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CT에 나오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뭐 많거든요. 숨은 뜻을 알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네. 거기에다가 SAT는 아까 영어 몇 점, 그 다음에 수학 몇 점, 해가지고 800점, 800점 해서 맞아요. 합쳐서 1600점이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A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점수 해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divide by 내가 뭐 4를 한단 말이에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내가 못 본 과목을 숨겨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6점 맞은 애들 중에서도 네. 35, 36.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틀리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게 35.5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네. 다 36점으로 쳐주는군요. 네. 괜찮네요, ACT. 네, 네 SAT는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CT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거고. 예. 글을 좀 빨리 읽는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대학 갔었을 때도 원서가 이따만하게 두껍잖아요. 네. 이거를 다 읽을 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차 컨텐츠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ACT에 있는 리딩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네. 어떻게 길어요? 눈을 빨리빨리 어떻게? 아니요. 만화책이라든지. 아. 아니면 이제 한국말로 무협지 같은 그런 되게 빨리 보는 소설들 있잖아요. 판타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만화책 얘기하시니까 네. 저는 진짜 만화책 전자 하나하나 다 봐고 네. 그림 다 보고 그다음에 네. 글씨 다 읽고 네. 제 친구들이 왜 같이 보잖아요 만화는 네. 시리즈로 이만큼 저랑은 속도가 안 맞으니까 저랑 만화방 안 가요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만화만 본다든지 아니면 판타지 소설에 있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는데 안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군요, 네, 애들이. 빨리 눈이 빨라지기 때문에 익숙해서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도 절대 나쁘지 않고. 그래요? 네. 판타지 소설 아이들 중학교 때 엄청 읽어요. 엄청 읽죠. 저도 그래서 네. 저래도 되나? 저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시리즈로 네. 정말 엄청나게 읽었는데 그런 거 괜찮다. 네. 오. 저는 그게 굉장히 대학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그림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보시잖아요. 그쵸.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쵸. 궁금해서 그걸 네. 흘려 넘길 혹시나,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이게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 나도 놀칠까 봐. 네. 그 그림의 그 그게 있잖아요. 또 네.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봐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필요한 것들 워낙 정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빨리빨리 하는 거. 그렇죠. 가능한 아이들은 네. ACT가 좋다.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빠리빠리 되게 성격이 좀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하는 그렇죠. 아이들. 그렇죠. 네. 네.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ACT가 맞고 이제 또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가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ACT가 그걸 아까 얘기했던 커버가 된다. 그러네요. 네. 네 34와 36 그 평균을 내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낫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CT와 SAT. 그렇지만 이게 뭐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 설사 우리 아이가 뭐 영어가 훨씬 낫고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ACT가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테스트를 그렇습니다. 봤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의 아이들에 맞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참고한 사항으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정말 맞는 테스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네. 그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우리 성격이 있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해보는 게 필요해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주변에 학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학원들 가시면 아마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실 거예요. 가셔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보고 ACT도 보고 SAT도 한 번씩 본 다음에 네. 더 맞는 것들을
하나만 골라서 이 테스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 컨텐츠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SAT, ACT 뭐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 좀 풀린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 네. 우리가 시험에 엄마들은 또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기만 그쵸, 갖고 들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내 아이에게 뭔가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진 않았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네, 저희가 그 댓글로 이제 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이제 원장님이 직접 이제 답변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한 분이 이분이 조에나 리라는 분이신데 뉴저지에 좋은 사립학교가 어디 있나요? 한인타운에서 많이 안 먼 곳 중에서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많죠. 네, 네. 많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한번 얘기해 드리면, 네. 뭐 남학생이라면 버겐 캐톨릭 보통 BC라고 얘기하는 버겐 캐톨릭 학교, 네, 그 학교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오라델 쪽에 있거든요. 아, 네. 남학생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만 가는 학교예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굉장히 큰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버긴 캐톨릭. 버긴 캐톨릭.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간다 그러면 돈보스코라는 그런 돈보스코. 또 거기도 운동 굉장히 잘하는 학교인데 이 둘 다 이제 캐톨릭 계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주로 캐톨릭이 많죠. 그쵸. 이 사립학교들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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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여자 학교 같은 경우 이것도 다 캐톨릭이네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그 홀리 엔젤스라고 하는 아카데미 오브 홀리 엔젤스 AHA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예. 예. 거기 한인분들 많이 보내시죠?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 학교는? 크레스킬? 크레스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크레스킬 클로스터 그 정도 있고요. 네네. 그 IHA라는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IHA 예, 그 여자 학교예요. 다 캐톨릭 계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이 주변에 있는 만약에 이제 그 사립학교를 보내시려고 하면 이 한 네 개 정도 남자애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덤보스코라는 학교와 버겐 캐톨릭 두 개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AHA, IHA 이 두 개 정도가 좀 뉴저지에서는 좀 괜찮고요. 괜찮고 만약에 이제 크리스찬 스쿨을 좀 원하신다 그러면 네 이스턴 크리스찬 하이스쿨이라고 있거든요. 예,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거기 예. 아니면 허스턴. 허스턴. 네, 허스턴 이제 크리스찬 스쿨 이 두 개 정도 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은 네. 그렇게 가시고 네. 사립학교 가는 거 괜찮아요? 공립학교에 비해서 뭐 돈 드는 거 빼고. 네, 일단은 네. 만약에 이제 공부 이외에 특기가 좀 있다. 뭐 운동이라든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가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맞춰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오히려 막 공부 더 잘하나? 사립학교 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네. 물론 공부도 잘 시키겠지만, 그쵸. 좀 내 아이가 뭐 운동이든 뭐 악기든 좀 네. 특성화된 쪽으로 더 발달시키고 싶다 하는 네. 경우 이제 많이 선택을 하는 그쵸.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타운 자체가 좀 안 좋은 타운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네. 그런 것들도 사립학교로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저는 사립학교도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사립학교를 이렇게 온 아이들은 공립학교로 갔었을 때 좀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계속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예.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또 공립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네. 중간에 사립학교로 가기도 하고 네, 그쵸. 그렇게도 많이 네. 하고 근데 그 적응 못한다라는 게 뭐 이렇게 내가 뭐 아이들하고 관계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친구들에게 뭐 분리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예, 그럴 경우에 사립학교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